뭐 했다고 벌써 해가 지려고 한다. 그러게요. 그치? 바다가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, 그지? 바다. 근데 약간 물이 없으니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그래? 네. 이게 둘이 이렇게 있는 걸 내가 쭉 보니까 동생이 네. 원기 엄청 챙긴다, 근데 수혜가. 맞아요. 원기가 쓸 거야? 아니요, 저는 다리를 구부리지 못해가지고. 아니, 날 잡아봐. 오빠 해봐. 거의 네가. 약간 오빠는 진짜 동생 같은 면이 되게 많아요.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도와준 적이 많거든요. 오늘도 그렇고 약간 책임감이 생겼달까요? 오빠랑 하루하루 즐기면 살아야겠다. 내가 수혜 나이나 원기 나이 때는 맨날 혼나고 싸우고 막 집 뛰쳐 나가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정말 너무 많았거든. 뭐 가출설 있잖아, 가출설. 아니야. 가출됐어? 아니 뭐. 왜 그랬어? 그냥 아빠랑 의견이 안 맞아서. 의견이 안 맞아서 아빠랑? 왜? 뭘로? 그냥 뭐 게임이나.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? 네, 게임 그만해라. 부모는 똑같구나. 하여튼 다투면서 이제 오빠 화가 나가지고 나갔어요. 근데 하필이면 중간에 엄마랑 만난 거예요. 엄마 차를 타고 왔어요. 아 그래 그러면 쟤 아 산보 다녀오셨네요? 그냥 차 산책. 그쵸? 산책 한번 하고 오셨네. 우리 좀 기분을 그냥 뭐 매번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. 그렇지 부모는 싸울 때도 있고 그냥 네 똑같아.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어. 맞아. 슬슬 추워지지? 그러게요. 지금 해가 져서 그런가. 가자.